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경로당 문이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이달 초 운영을 재개한 지 단 20일 만입니다. 평소 경로당을 이용하던 어르신들은 다시 경로당 앞 공원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아, 남한 사람은 이제 그 놀기도 좋고 뭐 거리가 방이 넓어가 거리 떨어지지 않거든요. 또 붙어 안 왔습니까? 안 왔는데 기적방도 그렇지 뭐 그쪽방 멀게 있는데 남한 사람은 더워갖고 그 편안하게 놓다가 이제 이런데 갈락하면서 좀 불편하잖아요. 공공문화시설도 모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서구문화회관 입구는 모든 공연과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을 중단한 공공문화시설은 국립대구과학관과 대구미술관, 콘서트하우스와 각 시립, 구립도서관 등입니다. 운영을 중단한 건 실외 물놀이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이현 물놀이공원은 개장한 지 10일 만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의 중단은 우선 다음 달 5일까지. 대구시는 상황을 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구 시민 어느 누구도 지난 2월, 3월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짧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이러스 대처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며 대구시가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선제 조치를 취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각종 행사나 모임도 전면 금지된 상황. 방역당국은 앞으로 일주일이 2차 대유행을 막을 중대 기로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뉴스 김민재입니다.